아이들과 가족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놀이장 및 겨울철 썰매장을 2022년에 군에서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에는 가뭄에 감기 같은 좋은 행사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방학 기간에 운영하기 위하여 여름철 놀이장 2억 5천만 원, 겨울철 썰매장 2억 1천만 원, 공공요금 9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처럼 방학기간 전용업체에 입학 운영을 하는 경우 매년 약 5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요될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에 한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을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하여 2022년 여름철 놀이장에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에서 8월까지 46일간 유아용 풀장, 어린이용 풀장, 미끄럼틀, 샤워실, 그늘막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7,830명이 33명이 이용하였고 겨울철 썰매장은 2억 3천만 원 사업비로 22년 12월에서 23년 1월까지 38일간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눈놀이터, 이용자 쉼터 등을 운영하여 총 18,2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은희 말씀하신 상설 놀이시설의 주동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지난 4월 11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공무원의 은행과 함께 어린 놀이시설 우수지자체인 금양진주시를 방문하여 현장 변경을 다녀왔습니다. 상시적인 어린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예산 확보, 조성부지 확충 및 매입, 세부 공사 계획까지 여러 사전적 행정 절차 및 법적 검토 등을 다각적으로 세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차분히 검토해 나가고 균형발전특별기금 활용 권한 등 모색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본인 놀이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호군이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준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설만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 본인이 가져야 되는 놀이시설의 방향성을 좀 한번 고민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의 견을 갔다 와서 네. 그 중에서 진주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갔다 온 분인데 이 놀이터가 그렇습니다. 그가 진짜 가보면은 어떤 놀이터만이 한 놀이터가 아니라 어떤 시설에다가 놀이터를 갖다가 같이 설치하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째 저희가 오르민 놀이터를 갖다 저기 좀 크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그 시에 오르시는 분들이 애들 놀 수 있는 시설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부지님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그런 시설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